네,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버스트 플래닛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은 저희 룰북에 적혀져 있는 게임 준비하기 단계에서 1번, 3번, 4번, 5번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2번에 적혀져 있는 게임판 위 먼지 괴물이 그려진 곳에 먼지 괴물 토큰 30개를 모두 올려놓습니다. 라는 부분은 액션을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잠시 빼두었고요. 나머지는 완성한 상태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기 전에 각자 원하는 색깔을 정하시면 돼요. 색깔 안에는 모두 동물이 또 네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씩 네 개를 16개를 다 챙기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번에 노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양이 네 마리, 토끼 네 마리, 말네 마리, 악어 네 마리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 단계를 완성하신 거고요. 2번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가장 마지막에 올려놓을게요. 3번은 영역 타일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게임판 옆에 두시면 돼요. 타일은 모두 7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이 한 칸짜리 영수 타일만 제외하고 모두 6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는 지금 목업 단계에서 종이로 붙여놓은 것 말고도 조금 더 두툼한 두꺼운 동아지 박스로 보이실 수 있는 좀 도톰한 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로 할 때에는 조금 날아다닐 수 있지만 조금 두꺼운 타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타일과 타일이 맞물려서 잘 흔들리지도 않고 이 위에 동물을 올려도 잘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업 단계에서 보시는 것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참가자는 미션 카드 중에 점수 안내 카드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섞으면 되는데요. 저희 카드의 종류에는 뒷면은 모두 다 같지만 이렇게 한 장짜리 한 장씩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점수 안내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 점수 안내 카드는 나중에 점수를 내시거나 중간중간에 아 내가 몇 점이지? 라는 점수를 떠올렸을 때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좀 옆에 두고 자꾸 몰래 흘킷흘킷 보면서 내 점수가 점수를 지금 더 만회하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도움을 줄 힌트 카드를 옆에 나눠 가지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 섞어서 한 번 더 섞어보세요. 잘 섞어서 옆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두 개가 들어있고요. 저희 주사위에는 영역 주사위와 타일 주사위가 들어있어요. 영역 주사위는 말 그대로 타일을 내려놓을 위치를 설명하는 영역이 만나는 주사위고요. 이거는 타일의 모양을 결정해줄 타일 주사위입니다. 타일은 연구소 타일은 자유롭게 놓을 수 있어서 모두 6가지 종류가 각 면에 그려져 있고요. 영역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나와요. 어떤 타일에는 두 가지가 다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타일에는 둘 중에 하나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을 설명하면서 플레이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타일을 내려놓을 때 이 먼지 괴물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육각 타일을 육각판 위에 놓는 게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 나중에 어린이들도 익숙해지면 자기들끼리 이 미세먼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 집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친구들이 이제는 적응을 해서 많이 미세먼지를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게임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일 첫 장면을 기억해 주시면 이따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비교하실 때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황폐한 땅에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덮여져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기를 스타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구나 시작하면서 이 영역에 타일을 인접지역에 상관없이 올려놓으실 수 있고요. 바둑에서도 내 귀를 먹으면 게임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게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한 영역을 점점 타일로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빈 공간을 좀 차지해서 자신만의 플레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가지 귀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타일을 놓다 보면 각자의 점수를 얻기 위해 타일과 타일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영역을 잊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각자의 역량과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